난 40만 원짜리 게이밍 노트북이다. 암드. 누구인가? 누가 암드 소리를 내었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메일로 많은 질문을 받았던 노트북 성능, 40만원대에 들어간 노트북 CPU, 150만원대에 들어간 노트북 CPU, 즉 AMD의 라이젠 5 3500U, 그리고 인텔 i5-10210U의 성능 게임 테스트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격, 이 노트북 모델만 놓고 비교하기에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CPU의 종류, 그래픽카드의 종류, 뭐 디스플레이나 무게, 배터리 이러한 것이 있지만 오늘은 CPU만 비교하는 거예요. 간혹 저렴한 노트북들은 성능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 말이 사실은 맞지만 2019년부터는 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트북이 더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그러니까 40만원대 노트북에 쓰인 AMD 라이젠 5 3500U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ASUS의 X512DA, 두 번째는 삼성 갤럭시북 이온입니다. 두 개의 노트북 모두 고성능보다는 저전력에 집중된 프로세서이고, 가장 큰 차이는 AMD와 인텔과의 차이예요. 조금 더 자세한 CPU의 스펙을 보면 4코어 8스레드인 것은 동일하고, 기본 베이스 클럭은 라이젠이 조금 더 높지만 터보 부스트가 걸리면 인텔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캐시도 인텔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트북은 데스크탑보다 발열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가지 제품이 동일한 CPU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노트북 구조에 따라 발열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성능 차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첫 번째 테스트는 시네벤치를 돌려봤습니다. 시네벤치는 CPU 렌더링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쉽게 말하자면 CPU의 성능을 대략 테스트해보는 것이죠. 라이젠 5 3500U는 1443점, i5-10210U는 1412점이 나와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거의 비슷한 점수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노트북은 발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연속으로 시네벤치를 돌려본 결과 스로틀링이 걸려서 점수는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마크로 파이어스트라이크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시네벤치가 CPU의 성능이었다면 파이어스트라이크는 그래픽카드의 점수를 보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ASUS는 2331점, 갤럭시북 2호는 927점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 노트북 둘 다 내장 그래픽인 것은 동일하지만, 이 노트북에 들어간 내장 그래픽을 라데온 100R을 탑재했기 때문에 단순히 인텔 내장 그래픽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의 용도 자체가 게이밍이 아닌 만큼 오늘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빡세게 리플레이를 돌리거나 하위 1%, 하위 0.1%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균적인 프레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롤의 옵션은 Full HD 해상도로 되어 있고 모든 옵션이 중간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풀 옵션으로 세팅을 해서, 제가 한때 베인 충이었기 때문에 베인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보전이긴 하지만 지금 시작 시 프레임 거의 70프레임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78프레임이고 제일 잘 나올 때는 120프레임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조금 미니언이 많아지니까 60프레임 밑으로 좀 내려왔고, 아깝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프레임은 70프레임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번에는 갤럭시북 2온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MSI 애프터버너를 쓰면서 지금 최저 프레임이랑 최고 프레임, 그러니까 평균 프레임이 나온 것도 세팅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만져줘야 되는지 현재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좀 아쉽게 ASUS보다는 확실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거의 40프레임 정도 나와주고 있고 평균적으로 30프레임 후반대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보전이 아니라 일반 게임을 했을 때 그리고 한타를 했을 때는 이 정도면 30프레임 초반에서 20프레임 후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내가 N이 장인인데.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그래도 60프레임 이상 나오다가 지금 한 40 정도 나오니까 약간은 답답해요. 그래서 다소 높음으로 옮겼을 경우에 좀 더 증가하기는 했는데, 중간 옵션으로 바꾸면 이제 50프레임 근처 때까지 나오기도 해요. 지금 40 후반대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아, 얘는 프레임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소 낮음을 했을 때는 50프레임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마 이게 얘가 지금 게임하는데도 스로들링이 걸려서 성능이 실제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 인텔 i5-10210U에서는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좀 낮기 때문에 롤 정도는 옵션의 타입을 보면 돌릴 수는 있지만 풀옵션으로 돌리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 만약에 롤을 풀옵션으로 돌리고 싶다면 이 CPU에 MX250의 옵션이 있는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다음은 오버워치를 해보겠습니다. 오버워치의 해상도는 1280x720,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활성화 되어 있고 그래픽 품질도 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워치는 좀 많이 낮은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순 없으니까 훈련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옵치를 플랫 찍었던 유저 입장에서 요즘은 매칭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번 매칭하는데 좀 과장을 하자면 롤 한 판을 할 수 있는 시간이랄까? 자, 훈련장이긴 하지만 현재 프레임은 이제 거의 으악! 80프레임 정도로 나와주고 있고 평균 프레임은 7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 프레임은 20이고 최고는 230까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평균적으로 73프레임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화질이 좀 굳이긴 하지만 옵치 플레이는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풀 HD로 올리게 되면 확실히 평균 10프레임 정도는 줄어들었어요. 풀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한 1-20프레임 정도 낮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60프레임 이상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게임에서는 여기서 한 10프레임 아니면 많으면 20프레임 정도 더 낮아진다고 봐야 돼요. 훈련장에서 이 정도의 프레임이 나온다면 실제로도 옵치를 옵션의 타입을 본다면 게임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갤럭시북 이온으로 돌려볼 건데 옵션은 에이수스 것과 동일하게 해상도도 동일하고 지금 그래픽 품질은 매우 낮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또 최저, 평균, 최고 프레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것도 전투 훈련의 훈련장으로 가보면 매칭이 오래 걸리니까 내장 그래픽의 차이가 꽤 크다 보니까 프레임보다 렉이 좀 걸리는 게 크게 체감되고 있어요. 평균 프레임은 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저 프레임이랑 최고 프레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평균 프레임은 33? 3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올 때는 40을 찍을 때도 있지만 꽤 렉이 있다는 거. 프레임이 못 나올 때는 30프레임. 실제 일반 대전에 들어갔을 때는 1-20프레임 더 깎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게 인텔 i5-10210U의 성능으로 오버워치를 즐기기에는 좀 무리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돌려볼게요. 조금 무리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옵션을 최하로 낮추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와 지금 딱 들어가자마자 프레임을 보는 순간 이거는 사실 좀 돌리기 어렵겠는데요? 현재 옵션은 1280x720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매우 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느낌이 안 좋아. 게임에 들어오자마자 프레임이 사람이 조금 없는 곳을 가면 20프레임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좀 있다면 한 10프레임 후반대 정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 10m 들어라. 마 3대미 잡지 마라. 죽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다. 내가 더 빨리 죽는다. 제 기준에서 FPS를 즐기려면 최소 60프레임 이상 나와줘야 되고 더 낮출 옵션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기는 하지만 즐길 정도는 아니다. 이제 갤럭시북 이온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옵션도 똑같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매우 낮음에 근데 지금부터 프레임이 거의 이제 10프레임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보면 그래픽카드와 CPU의 자원 진짜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들어왔을 때 와 얘는 진짜 에이수스보다 약 10프레임 정도 더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 답답하다. 총 먹었 야 총은 뭐 야 비케라 비케라 마 이런 게 장비빨이지. 나머지는 가끔 이 정도의 노트북을 구입하면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 주셔요. 뭐
안 될 건 없죠. 프로그램이 돌아가기는 해요. 하지만 렌더링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답답해서 편집을 전문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노트북보다는 좀 무겁긴 하더라도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포토샵은 저는 단순 사진 보정이나 썸네일 정도를 만드는 데는 괜찮지만 그 이상 본업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종합해보자면 게임은 CPU와 그래픽카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이밍은 AMD의 라이젠 5 3500U의 성능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CPU 연산 성능만 요구하는 작업에서는 오히려 부스트 클럭은 인텔이 더 높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인텔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만약 i5-10210U에 조금의 게임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차라리 이제 내장 그래픽 버전을 구입하는 것보다 MX250이 달린 외장 그래픽 버전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런 것을 보면 심하면 가격 차이가 3-4배까지도 나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40만원대의 라이젠 5 3500U를 쓴 노트북은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는 킹이에요. 간혹 그럼 성능은 비슷한데 얘는 별로 안 좋은가요? 하실 수도 있지만 성능을 제외한 디스플레이 품질, 배터리 타임, 무게나 내장 SSD 속도 등 오늘 테스트한 성능을 제외한다면 솔직히 갤럭시북 E온이 다른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오, 삼성의 그 QLED가 와, 색감이 진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보면 만약 노트북을 구입해서 고정된 장소에서 어댑터를 끼우고 외부 모니터를 쓸 시간이 많다면 이러한 가성비 제품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얘를 구입하고 남는 돈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그리고 좋은 모니터를 사는 게 더 좋으니까요. 하지만 고정된 장소에서 많이 쓰지 않고 진짜 노트북, 휴대성을 위해서 자주 들고 다니면서 쓰시는 분들은 얘의 만족감이 더 좋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노트북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테스트에서 봤듯이 갤럭시북 E온은 배그가 전혀 그냥 게임을 할 수준이 안 되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배그가 돌아가게 해주는 요 제품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안녕 맥비니. 우리 미니도 곧 해체해야겠구나.